그렇다면 실제 청계천을 자주 찾는 서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청계천이 되는 것, 실제 청원처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청계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년 가까이 금지 상태인 반려동물의 청계천 출입. 청계천을 자주 찾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우선 청계천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 중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걸 모르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그 강아지들 출입 못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강아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강아지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모르죠. 강아지들 못 들어오는 거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런 만큼 이미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청계천 하류 구간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또 떠났어요. 이쪽으로는 안 오는데 저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가면 코트볼로 이제 돌아서 보면 저기 구청 있는 데로 갔잖아요. 성동구. 그런데 거기면 데리고 다녀요. 서울시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 사업에 대해선 격렬한 반대 의견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려동물들의 배변 처리 문제입니다. 혹시 허용하면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에이, 안 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에이, 그 길을 다니면서 오줌 싸고 똥 쌀 건데 그건 아니지. 너무 더러워질 것 같으세요? 네. 견주들이 좀 이렇게 치우고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 아무 사람들이 봉다리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니야. 배변 관리가 잘 된다면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잘 치우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임시적으로 좀 강아지들 들어오는 거 허용을 해도 괜찮다, 나쁘진 않을 거다. 그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냥 어떤 때 다니다 보면은 배설물이 막 그냥 치지도 않고 그걸 막 나도 몇 번 밟아봤어요, 이렇게 똥을. 근데 그런 건 안 좋죠. 반면 양쪽으로 나눠진 통행로를 출입 허용 구간과 불가 구간으로 나눠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구간이 많은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변 치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예민한 강아지들은 또 이게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 짖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아지가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서 하다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처럼 현장의 시민들도 반려동물 출입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결국 출입을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서울시가 어떻게 줄이고 대처하느냐가 시범사업 이후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